안녕하십니까. 한국의 일상을 50대 관점에서 콕 찍어 알아보는 콕 찍다 채널입니다. 10월 23일 올린 가이니즘 영상에 시청자님들이 무려 270개의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참으로 놀랍고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다음은 송가인 씨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미 있고 감동 있는 송관 씨에 대한 평가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호화드님, 한마디로 송관의 음성은 인간이 낼수 있는 목소리가 아니다. 생명을 살리는 기적을 내가 경험하고 또 목격했다. 홍화대님 사연입니다. 가까운 어르신이 노환으로 병실에서 거동도 못하시고 누워 지내시며 식사 못 드실 정도로 쇠약해지셔서 전 가족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에 머리맡에 송가인의 노래를 들려드려봐 했더니 놀라운 기적이 이젠 앉아서 식사도 거뜬히 드실 정도로 건강이 좋아지셔서 조만간 퇴원하게 되셨다는 기쁜 소식이 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축복님, 송가인 씨는 노래도 너무 잘 부르지만 얼굴도 예쁘고 복스럽게 생겼고 얼굴만 봐도 마음씨가 착하고 남을 배려하고 마음이 따뜻한 분으로 보입니다. 인상도 항상 밝은 모습 너무 좋아요. 박명호님, 어른들에게 실수만 안 한다면 아마도 영원할 것 같습니다. 노래 인성 명품인데 어게인 팬까지도 명품이더군요. 윤지혜님, 우리 송가인님은 결과에 대한 남을 원망 안 해요. 한마디로 자기가 책임지는 그런 말을 하죠. 지식가 지혜님, 송가인 노래를 듣다가 다른 가수 노래를 들을 수가 없어요. 노래, 인격, 지식, 지혜를 겸비한 최고의 가수입니다. 순간순간 언어 구사력 때문에 많은 지식인들까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역대 최고의 가수입니다. 덩덕구님, 부모님 세대 같은 옛 가수분들로부터 정통 트롯을 듣고 살아온 현 중장년층들은 요즘 트롯 가수들한테 많이 식상해하고 있었던 거죠. 박성수님, 한마는 대동과 미아리 곡에 가슴을 파고드는 전열, 없던 한도 생길 정도지요. 정확히 잘 보셨어요. 감사합니다. 남경옥님, 확실히 확실히 송가인 잘합니다. 이쁘지요. 노래 잘하지요. 춤도 잘 추지요. 그니마 그 노래를 부를 때 비녀를 꽂고 노래할 때 너무너무 이뻐서 정말 잘해요. 동강 선생님, 송가인 신드롬은 정말 실기할 정도로 단기간에 전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송가인 팬덤은 당분간이 아니라 계속 꾸준히 이어질 걸로 보이며 앞으로 더 강력해지겠죠. 커피앤티님, 순수한 재능과 실력, 탁월한 감성, 표현, 집중력이 성공 요인인 것 같아요. 트로트 하면 질색팔색하던 저인데 미아리 곡에 들으면 매번 웁니다. 이지성님, 가인의 음색은 정말 위대했습니다. 우승은 예상했지만 마음 조아리며 경연을 지켜보았습니다. 한마는 대동강아, 이 소절에서 정신이 빠졌습니다. 김유정님, 대한의 자랑, 우리 힐링 에너지 8색조 최고의 보이스, 국보 송가인입니다. 커피앤티님, 매번 볼 때마다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란 느낌을 받아요. 어느 무대나 어떤 자리나 자기가 어떻게 노래를 말하고 하는지 정확히 알고 행하면서도 그 모든 게 언제나 자연스러워요. 너무 예쁜 친구예요. 메밀꽃 필무렵님, 정말 묘합니다. 저도 푹 빠져서 헤어를 못하고 있습니다. 용두산 엘레지, 이 노래 모르는 노래인데 송가인 목소리 대한민국의 한을 그대로 표현해주네요. 이승민님, 송가인 씨 노래는 그냥 희노애락만 있는 노래가 아닌 것 같아요. 먼저 심금을 울리는 아우라가 있어요. 기존 선배 트롯 가수들에게서 느낄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어요. 참 묘해요. 미더님, 우연히 보게 된 경연에서 송가인 씨 노래를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 깜짝 놀랐지요. 우리나라 역대 이런 가수가 있었을까요? 심금을 울리고 국민들에게 위로와 힘과 희망을 주는 가수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혼신을 다해 부르는 노래는 심오한 목소리와 우리 한과 흥이 신의 경지라 말할 수 있죠. 극복 가수 송가인 씨를 우리는 사랑하며 응원할 것입니다. 박장군님, 송가인 씨 등장으로 사장되다시피 했던 정통 트롯에 대한 새로운 붐이 일어난 건 확실합니다. 김동원님, 노래의 주인공으로 음색이 달라지는 당신은 우리 영혼을 치유하는 이 시대의 참 소리꾼입니다. ABC님, 날카롭지도 사나워 보이지도 않고 편해 보인다. 그래서 힐링이. 이런 느낌이 태어나서 처음이다. 이상하게 그냥
편안하고 치유받는 것 같다. 노래를 들으면 마음이 편해서 좋다. 무진둥님, 그에게는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신성이 깃들어 있다고 볼수 있지 않을까요? 만인의 공감은 인간의 영역에서 벗어난 영혼의 신성이 분명 깃들어 있다고 볼수 있죠. 물질만능을 살아가는 작품의 세대에 34세 여성이 어찌 그런 순수함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동시에 사다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죠. 신호성님, 들으면 들을수록 눈물이 줄줄 흐르는 마성의 목소리입니다. 이건 정말 마성이에요. 황기님, 30대까지 팝송과 가요는 몇몇 가수의 노래만 듣다가 40대가 되고 50대가 이제 후반으로 가는 지금 트롯은 술 취한 아줌마 아저씨들이 주로 듣는 경박한 노래를 치부했는데 송가인이라는 가수가 나타나면서 이건 노래의 문제가 아니라 가수의 가벼움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 부르냐에 따라 노래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을 송가인 가수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가요계를 뒤집어 새로운 획을 긋는 것이 확실합니다. 서덕자님, 음성에 우리나라 한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하고 대박입니다. 옛날 노래나 트롯을 살려놓은 것만으로도 최고의 상을 줘야 합니다. 허용원님, 판소리는 물론 락, 발라드, 세미트롯, 정통 트롯 등 모든 장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현존하는 가수는 송가인뿐입니다. 지나치게 꺾는 것도 아니고 기교를 부리는 것도 아닌데 차츰차츰 더 빠져드는 것은 형언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송가인 노래는 단순한 노래가 아닌 혼이 실린 노래로 듣는 분들은 빠져들게 됩니다. 단순하게 귀를 듣는 게 아니고 가수로 듣는 겁니다. 아우, 너무 힘들다. 상당히 힘드네요. 이렇게 읽는 것도. 성우들이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고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콕콕콕 찍어주세요. 좋아요, 구독, 콕콕콕 찍어주세요. 감사합니다.